돈 1,000만 원만 있어도 주식이라도 좀 찔끔찔끔 어떻게 해볼 텐데. 그런 소리 마. 주식은 뭐 아무나 해? 아무나? 너 뭐냐 그게? 뭐? 뭐야, 스타킹이야? 바지로 된 스타킹도 있냐? 뭐야 그게? 이쁘지? 뭐가 그렇게 딱 달라붙어? 왜? 내 몸매 과시되고 좋지. 샀어? 미쳤어? 어디서 샀어 그럼? 비밀. 샀구만. 미쳤어 내가. 월세방 얻을 돈도 없어서 큰 집에 얹혀 살면서 청바지를 다 사게? 어디서 샀냐고 그럼 그 야리꾸리 이상한 거. 괜히 이쁘면서 마누라가 이쁘니까 걱정되는구나. 너 자꾸 까불래? 어? 묻는 말에 왜 자꾸 빈정대면서 말꼬리를 돌려 애가? 시끄러 조용히 해. 아버님 말을 계셔. 이거 뭐야? 무슨 청바지냐고? 아가씨가 줬어. 수진이가? 수진이가? 벗어 빨리. 왜? 아 벗어.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. 너 지금 이걸 입고 다니겠다 그 소리냐? 이렇게 스타킹 좀 딱 붙여갖고? 이게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됐나? 안 벗어? 언니 저 밥 잘 먹고 가요. 야 기집애야 너 이리 좀 들어와 봐봐. 왜 그래? 야 들어와 너.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아니 왜 그래 쟤들이 또? 야 박수진! 오빠! 너는 지금 이 바지가 너희 언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냐? 이 쫙 달라붙는 빌어먹을 바지가? 오빠!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벗을게. 내가 벗고 안 입으면 되잖아. 너 너희 언니한테 이걸 왜 사줬어? 뭐 때문에 사준 거냐고? 내가? 아가씨! 오호, 거짓말까지 하냐? 거짓말까지 해? 아니 근데 제대로 왜 그래 진짜? 아, 모르는 척해. 그냥 놔둬. 아이고 나 참. 야 정소영 거짓말까지 하냐 너? 아니 그게 아니고 여보. 실은 우리 아가씨가 준 게 아니라 사실 저쪽 아가씨가 준 거거든. 뭐? 저쪽 아가씨라니요? 야! 아니 그게 아니고 여보! 벗어! 당장 벗어! 여보! 아 벗어! 아니, 벗어! 여보. 벗어! 왜 이래! 아이씨. 너 안 벗어? 당장 안 벗어! 아니, 어? 여보! 아니, 당신이랑 아가씨랑 같은데 내가 어떻게 벗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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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으란 말이야! 당장 벗으란 말이야! 아이씨! 뭔데 이렇게 고래고래 이게 손에 들고 난리냐 그래! 어머, 벗어! 당장! 벗어 당장 벗어 아이 이게 뭘 벗어 뭘 벗어 이 녀석아 당장 벗으라 소리 안 들려. 아 뭐야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. 그래 그래서 그게 다예요. 아가씨가 준 거거든요. 아니 그래 네 청소는 왜 해? 어? 아니 왜 남의 방에 네 멋대로 들어와서 청소는 왜 해? 청소는 아유 이게 그냥 야 네가 청소부야? 네가 저 집 청소부냐? 내가 뭐 누가 시키디? 아니 큰어머니나 누가 시키드냐고. 아니요. 아니 그럼 언니가 그냥 가서 했다고요 청소를? 예. 미리하고 제 방을 언니가 왜 청소를 해요? 아 그게 아니고 아가씨 아가씨가 저쪽 집에 신세 지는 것도 있고 또 사실 뭐 우리 집 식구가 전부 다 저쪽 집에 신세 지고 있잖아요. 이 집도 사실 뭐 큰아버지 집이고.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. 그랬어요 아버님. 제가 오늘 낮에 갔었거든요. 큰어머니께 뭐 도와드릴 일 없겠냐고 시키실 일 있으면 시키시라고 그랬더니 널더러 2층에 애들 방이랑 전부 다 청소하라 그러디? 아니요 그건 아이 저쪽 집에는 일하는 아주머니도 계시다면서. 넌 목소리 좀 낮춰라. 여기는 귀 먹은 사람 있냐? 어쨌거나 너 잘한 거 아니야. 그럴 마음으로 청소해 준 거면은 그걸로 끝이고. 아 어쨌거나 너한테는 손아래 사촌 시누 아니냐. 남이 입던 바지는 왜 주워 다 입어? 왜? 왜? 이 등신아 오빠
네가 거지냐? 네가 거지야? 빈센 거란 말이야. 뭐? 아우 이게 그냥 아주 사람 복장을 확 뒤집네 이게. 야! 알았어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예. 잘못했다고. 예, 있잖아. 그냥 가만히 있어. 제가 잘못했어요, 아버님, 어머니. 아니, 물론 저 사촌 신우지간끼리 옷도 나눠 입고 그럴 수 있지. 아니, 그럴 수 있긴 뭐가 그럴 수 있어요. 우리가 지금 저쪽 집에 청바지까지 얻어 입겠어요? 아이고, 모르겠어, 아이고, 그래. 아이고, 그래, 알았어, 그냥. 니들끼리 알아가지고 방에 들어서 치고받고 싸우지 니 마음대로 해. 세기, 너 잘못했고, 그리고 너. 아이고, 그냥 네가 데리고 나가서 청바지 한벌 사줘라. 뭘 사줘요, 내가. 뭘 잘했다고 사줘요. 오빠. 아우 저 등신. 저 등신. 아이고. 아우 저 등신. 오빠 왜 그래? 아 진짜. 아 어디 나가 추운데. 수진이 넌 건너가 쉬어라. 네 아버지. 아니 얘, 근데 쟤 입은 거 저 바지 저게 비싼 거냐? 네. 아니 뭐 청바지가 비싸봐야 뭐 그 만 원 이만 원 아니야? 비싼 건 비싸요. 아이고 참 철딱선녀인가. 아니 왜 의도다 입어? 의도다 입기를. 응? 장구 성격 빤히 알면서. 주무세요. 아휴 그래 가라. 그래. 미리 아가씨 도로 갖다 줘요. 도로 갖다 줘요. 커서 못 입는다 그러면 되잖아요. 알았어요. 괜히 없으니까 자존심만 세우는 거지 뭐. 사촌지간에 옷 좀 나눠 입으면 뭐 어때? 안 그래 아가씨? 건너갈게요. 돈 앞에는 약한 거다. 뭔가 센 걸로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. 응? 그래. 다녀왔습니다. 깜짝이야. 누나 쟤 소리도 없이 들어오니? 미안. 문소리 난 것 같은데. 놀랬잖니. 죄송합니다. 뭐 중요한 말씀 중이셨나 봐요. 먼저 올라가겠습니다. 그래. 왜 이렇게 늦었어? 아이고. 엄마랑 유년 중에 어딜 가. 뭘 돈으로 다시. 알았어. 엄마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피부나 신경 쓰고 있어. 야, 그 쇼핑 백은 뭐니? 올라와. 내 거야. 내 거? 뭐 샀어? 나 주려고? 아니. 안녕히 주무세요. 언니야, 그래. 야, 뭔데? 어? 이게 뭐야? 아니, 가만. 지금 몇 시야? 이 양반이 요즘 또 이렇게 냄새를 피우네. 가로등 불빛이 참 따뜻하네요. 예, 따뜻합니다. 전화 왔네요. 아니 전화 안 받아도 됩니다. 왜요? 각방 쓰시는 사모님이 걱정돼서 전화하셨을 수도 있는데. 각방 쓴 사모님. 네, 받아보세요 한번. 그럴까요? 여보시오. 여보세요. 뭐야? 전화가 왜 끊어져? 전화를 왜 그렇게 받으세요? 아니,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요.
끊겼네요, 전화. 아, 여보시오.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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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왜 또 연기해? 여보세요. 왜 전화가 안 들려? 안 들린다고 핑계 대려고? 아, 여보세요. 잘 들어. 당장 20분 안으로 튀어들어와. 21분이면은 머리털을 다 뽑을 테고 22분이면 코털을 다 뽑을 테다. 전화 끊고 뛰어. 뛰어 얼른. 배작가님, 그만 가시죠. 네, 급한 전화시군요. 배작가님이 불러주신 노래는 제 가슴을 우벼팠습니다. 그만 알아주십시오. 또 불러드릴게요, 언제나. 아유, 가시죠, 얼른 가시죠, 배작가님. 네. 아유, 오시죠, 어서. 네. 그대여 울지 나예요. 23분 지난 거 알고 있지? 여보, 나 왔어. 23분 경과했어. 알고 있지? 아, 그게 식이요부가 잘못된 거 아닐까? 방으로 들어와. 아, 여보. 21분이면 머리털이고 22분이면 코털이라면서. 아, 여보, 그럼 그저 23분이면 어느 토를 드릴까 싶어?